지수가 적당히 조정을 받아서 적당히 테마 간 움직임이 좀 구분이 약간 나거나 또는 장이 아주 좋아서 그 좋은 와중에 뭐 테마들 중에 특출난 애들이 있었을 땐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장이 안 좋았을 때 코스닥 2%나 빠졌을 때 거의 유일하게 자동차 부품주가 너무 좋네? 그럼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 가냐가 한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플러스 나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서 세게 올라가는 테마를 우리는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는 사실 주도 테마 주도주라는 게 없는 거거든. 이해하셨어요? 약세장에서 강한 애들이 강세장에서 강하라는 법은 없거든. 근데 강세장에서 한번 강한 애들이 계속 강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 테마 주도주를 확실히 잡을 때 상승장에서 주도 테마를 잡는 것의 확률이 하락장에서 주도 테마를 잡는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제가 늘 뭐라 그랬죠?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 테마, 주도 종목을 잡을 때는 상승장에서 강한 종목을 잡는 게 하락장에서 강한 테마, 강한 종목을 잡는 것보다 확률이 높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상승장에서 큰 수익이 나지 하락장에서 큰 수익이 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평균 이상은 해요. 그러니까 막 빠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돈을 벌려면 종목이 올라가야 되고 오늘 떨어진 종목이 많아요? 올라간 종목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거래소 151대 758 코스닥 200대 1300 압도적으로 뭐 6, 7종목 떨어졌다면 한 개 올라갔어요. 내가 한 10개 갖고 있다면 한 개는 올라갔을 거야. 근데 오늘 같은 날 10개 떨어지고 1개 오르는 날 그거 오른 게 주도 테마라고 하긴 그렇잖아. 예측과 팩트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측만 잘하고 대응을 못했으면 25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 예측이 틀리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줘야죠. 에코프로는 이렇게 오를까? 근데 계속 예측이 틀렸어? 와 진짜 세구나.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 첫날 공략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날씨 왔습니까? 대표님, 응? 그 안경 뭐예요? 책이 보이십니까? 돋보기야. 오늘 밸런스 북클럽 준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읽었던 책이 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돈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준교육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다음 달 읽을 책은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거 페이지 수가 거의 7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요. 딱 봐도 두께를 아시겠죠. 7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라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행동경제학의 창시자가 쓴 베스트셀러라는 측면에서 좀 어렵지만 읽어야 될 만한 책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밸런스 북클럽 오늘 고정 댓글에 링크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책 읽고 싶어 밸런스 북클럽 나는 등산하고 싶어 밸런스 산악기 나는 달리고 싶어 밸런스 러닝클럽 뭐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이렇게 한 번씩 링크 올라갈 때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밸런스 북클럽 말씀드렸고요.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2% 이상 빠졌어요. 2% 이상 빠져갖고 만약에 이런 지수에 영향을 받는 바이오리듬을 갖고 있다면 오늘 좀 우울한 하루, 축 처지는 하루.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까만 안경을 써봤는데 이 안경을 쓰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앞이 안 보여요. 이거 예전에 저 상담하러 오신 분이 제 기억에 이걸 왜 주셨더라? 하여간 이런 재밌는 아이템을 두세 개 갖다 주시면서 이거 유튜브 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주신 거 가끔씩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좀 주식 잘하고 계시죠? 자 오늘 지수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88%. 제가 8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카페에서 하는 이벤트도 8888 이벤트고 지난번에 사랑의 열매 나눔 이벤트 했을 때 총액도 8888888888이었는데 오늘 0.88이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0.88이 떨어지고 2500원 살짝 지켰지만 61선 살짝 걸쳐있는 마치 지난 6월 29일과 비슷한 음선이 나와 있는데 또 반등 오겠죠. 지금은 막 대단한 공포스러운 위치는 아니에요. 오늘 장중에 사실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뭐 각 증권사에서 장정시향 속보로 막 이렇게 좀 내보낸 것들 있어요. 평상시에는 안 돌지만 오늘은 돌았거든요. 근데 사실 거래소 지수 0.88이면 뭐 그런 속보가 나올 필요도 없는 날이거든요. 물론 홍콩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홍콩 증시가 3% 빠진 게 우리나라에 3% 빠지는 영향을 주진 않았단 말이죠. 물론 코스닥이 2% 빠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민 반응 보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쨌든 거래소 0.88% 하락, 음선 3개째, 우리가 보통 음선 3개째를 흑산병이라고 하거든요. 양선 3개를 적산병이라고 하고요. 양선은 빨간색이니까 적산병이 맞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음선 3개는 사실 청산병이라고 하는 게 맞아야죠.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적산병, 흑산병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데 적산병은 올라가는 빨간색이 3개인데 내려가는 파란색이 3개면 청산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주식을 잘하신다고요. 뭔가 다름, 틀림, 다름 이런 걸 느꼈을 때 왜 다르지? 얘네 둘은 기업 가치가 비슷한데 퍼가 왜 다르지? 얘네는 뭐 이익도 비슷하게 나는데 얘만 왜 올라가지? 얘는 왜 저퍼지? 같은 그룹인데 삼성그룹에서 왜 얘는 잘 가고 얘는 못 가지? 이런 약간의 차이점에 대한 그런 궁금증, 호기심, 그리고 호기심을 분석할 수 있게 각가지 재료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게 주식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래서 청산병이라는 거야, 흑산병이라는 거야. 거기서 왜 청산병이 아니고 흑산병이냐면요. 이게 원래 이런 봉차트는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온 건데 일본의 차트는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떨어질 때 검정색, 올라갈 때 빨간색. 미국의 차트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는 왠지 태극기에 빨강 파랑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좀 대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막 뜨거운 불이 연상되는 빨간색, 내려갈 때는 좀 시퍼런 물이 연상되는 파란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0.88 빠지는 그 하루 동안 코스닥은 2.32포인트가 빠지면서 870.53까지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렇게 빠진 게 직전에 언제 있었냐면 6월 14일 날 2.79가 빠졌었죠. 근데 6월 14일 날 2.79가 빠졌어도 바로 다음 날부터 또 안정을 찾고 물론 조금씩 흘러내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 정도 2.32가 뭐 대단히 큰 폭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2.32가 빠졌고 거래소는 0.88이 빠졌고 큰 틀로는 여전히 우상향 변함없고 작은 틀로는 단기 고점의 박스 하단에 왔는데 박스 하단을 좀 지키면 좋겠다. 아니면 지난번처럼 박스 하단을 살짝 깨고 다시 올라오나? 이건 이제 내일 판가름이 나겠죠. 내일. 여기까지 지수 차트 설명드리고요.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 코스피 200 상위 일단 삼성전자 지수랑 흡사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흑산병 나오면서 음순 3개째 그래도 7만원 아래는 안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가 좀 더 하락폭이 컸네요. 2% 하락. 그리고 1%대,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같은 날 플러스, 기아도 플러스이지만 정말 눈에 들어왔던 건 네이버가 4.8, 카카오가 4.2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런 차트 말씀드렸죠. 역배열에서 양선 하나 나오는 건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양선 나오고 또 뭐 버티고 음선의 횟수보다 양선의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위에 이평선 올라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정배열 진통 과정. 근데 아직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배열 진통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올랐네? 앞으로 좀 더 정배열 진통 과정 거칠래나? 정도. 그래서 퍼센트로 가장 많이 오른 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추세 좋은 종목들 중에 지수보다 잘 버틴 건 현대차, 기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요. 코스피 200에서 오늘 장중시장에서 헐 SL 뭐 이렇게 제가 써드렸는데 제가 보던 자동차 부품주 중에 대형주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를 맞출 때보다 대형주의 움직임이 예상대로 탁 움직였을 때 그 쾌감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SL이 자동차 부품주에서 좀 선봉에 서겠다는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SL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서 좀 아쉽지만 장중 10%까지 올랐었고요. 오늘 종가는 5.96. 그래도 코스피 200 1등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이 금양이에요. 금양은 최근 들어서 4일 연속 올랐고요. 금양은 바로 리튬 관련주, 이미지가 강한 2차전지 리튬 관련주. 카카오 오르면서 카카오페이도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역별이라서 좀 의심 우는 쪽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현대유아 제가 최근
1, 2주 동안 나올 때마다 노래 불러드렸는데 노래 좀 자주 불러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지코. 제가 작년에 쇠핑춤 췄잖아요. 쇠핑춤 기억 안 나세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뭐. 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신 여러분들이 기억나면 그것도 더 웃긴다. 저는 지금 추라고는 못 쳐요.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배, 세 배, 네 배 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쇠핑, 모든 게 다 쇠핑 뭐 이랬었는데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지코의 노래를 제가 쇠핑은 춤을 배웠던 거고 원래는 뭐 노래방 가끔 갈 기회가 있을 때 랩을 할 때 아티스트라는 지코 노래는 가끔 하거든요. 예전부터 좀 좋아했던 노래인데 어쨌든 현대 위아를 볼 때마다 위아가 생각나요. 요즘에 좋았으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그 말을 많이 들었겠죠. 그럼 장난처럼 듣지 않고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요즘에 저 노래를 자제하지? 현대 위아가 잘 올라가? 현대 위아 뭐다?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뭐가 제일 좋지? SL 좋았는데 오늘 많이 올랐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계속 생각하셔야죠. 제가 노래방도 아닌데 굳이 노래 왜 부르겠어요. 자동차 부품주가 요즘 좋구나라는 걸 계속 기억을 쉽게 하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기아, 뭐, 한온 시스템, 이런 애들 다 오늘 좀 움직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금호타이어, 뭐 다. 오늘 오른 종목들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를 뺀다면, 그냥 거의 자동차 부품주, 코스피 200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거 있어? 있어. 뭔데? 1조 넘게 된 에코프로야. 야, 에코프로 오늘 코스닥 2%나 떨어졌는데 에코프로는 지수보다 더 안 떨어졌어. 진짜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 분석의 선을 넘었다. 우리가 보통 그 기생충에 이성균 씨가 송강호 배우한테 선 넘지 말랬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굉장히 좀 그런 영화 보면은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 넘지 말라니까. 김나영 선 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오늘 또 댓글 달리겠구만. 극한 직업 라이시라고. 어디 직원한테 선 넘지 말라고 하는 사장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악플 달리겠어. 어쨌든 에코프로는 제 분석의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냥 에코프로의 팩트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3일 전에 양봉 20%는 완전히 제 분석이 그걸 넘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지수보다 더 강했습니다. 팩트는 팩트니까요. 예측과 팩트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측만 잘하고 대응을 못했으면 25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 예측이 틀리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줘야죠. 에코프로는 이렇게 오를까? 근데 계속 예측이 틀렸어? 와 진짜 세구나.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거래대금에서 성우 하이텍 있네요. 성우 하이텍은 뭘까요? 성우 하이텍은 시총 1조까지 올라온 코스피 200이 아니라서 아까 걸리지 않았지만 1조 이상 자동차 부품주로 압도적으로 강하게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확실히 좋았다는 거.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건데요. 이노 시뮬레이션. 여러분들 신규 상장 첫날 공략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오늘 신규 상장 첫날이잖아요. 신규 상장 첫날 4만 4천 원쯤에서 출발을 해서 5분봉을 보면 이게 오늘 아침에 4만 5천 원에 출발했죠? 첫 시초가에서 5분 만에 빠지고 잠깐 오르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빠지고 3시쯤에 잠깐 오른 것 같지만 또 하루 종일 빠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그러니까 요즘에 막 400% 상승 이게 나와버리니까 무슨 200%도 따라가. 그러면 4만 4천 원에 샀으면 오늘 종가가 3만 5천 원이니까 20% 이상 손해본 거죠.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두 배 아니면 90% 그 사이에서 시초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두 배가 아니라 네 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시초가가 너무 높게 떠요. 너무 높게 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각해봐요. 공모가가 뭐예요? 어찌 보면 공모가가 그냥 최적정가 아닌가요? 물론 공모 경쟁률이 높을수록 공모가에서 프리미엄을 좀 더 주면 되지만 그 프리미엄이 두 배, 세 배는 아닐 거라고요. 적정 프리미엄은 1.3배 정도? 30% 정도? 또는 많이 쓰면 50% 정도? 1.5배 정도? 근데 지금 시초가가 그렇게 출발을 안 하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공모 받은 사람. 근데 공모 받은 사람 많지도 않아. 그럼 그 다음 누구, 원래 공모 받은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수량 한 주씩 받으니까 진짜 누구 좋은 일 시키냐면 엔젤 투자, 기관 투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 상장되기 전에 이미 큰 물량이 들어간 사람들이 따따블 막 200% 300% 출발하니까 때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결론은 공모 한 주를 받던지 아니면 당분간 첫날
적극적인 공략은 자제하자. 상당되고 음산나고 음산나고 빠졌다가 올라갈 때 따라가야지. 첫날 공략은 제가 보기에 최근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진짜로? 신규 상장 종목 보면, 최근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을 보면 CQ샘 부터였거든요. 6월 28일부터 시초가 그 범위가 변경됐으니까 CQ샘 부터였어요. CQ샘이 상장이 요날 됐죠? 요날이네요, 요날. 요날 거래돼서 시초가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시초가 정도 끝났고 그 다음부터 땅땅땅땅 떨어졌죠. 자, 그 다음 오픈롤. 오픈롤 시초가에서 쭉 올라갔다가 음선으로 쭉 빠지고 뭐 흐지부지. 알맥 시초가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쭉 음선 나오고 차라리 3일째 공략하신 분들이 좀 낫고, 오늘 이노스 시뮬레이션 시초가에서 푹 빠졌고, 그래서 공모가보다 한 1.3배, 1.5배 수준이면 몰라도 공모가보다 막 2배, 3배 출발하는 거 따라가면 먹을 게 없고 음선으로 흘러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뭐 거래대금 터진 애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상호화이텍이나 에코프로 이노시뮬레이션만큼 설명을 드릴 만한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여기까지 보고, 자,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를 보면 최근 들어서 제 기억에 최근 한 몇 달 동안 가장 안 좋은 상승률 30이에요. 뭐냐면 일단은 상한가가 한 종목도 안 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한가 한 종목도 안 나온 날은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탑30 상승률이 6%대예요. 그것도 커트라인 딱 6%, 31위가 아까 말한 SL이었는데 5.95%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종목별로 진짜 먹을 것도 없고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 하락률이 높은, 상승률이 낮은 그런 안 좋은 하루. 그건 당연한 게 코스닥이 2% 빠졌으니까, 그죠? 상한가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서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화혜택이랄지 뭐 덕양산업이랄지 뭐 이런 대우 부품 또는 뭐 동원금속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 SL도 있었던 거고 성화혜택도 있었던 거고, 근데 자동차 관련주를 뺀다면 아, 오늘 얘네가 대단했네라고 볼만한 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는,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 앞으로 굉장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적당히 조정을 받아서 적당히 테마간 움직임이 좀 구분이 약간 나거나 또는 장이 아주 좋아서 그 좋은 와중에 테마들 중에 특출난 애들이 있었을 때는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장이 안 좋았을 때 코스닥이 2%나 빠졌을 때 거의 유일하게 자동차 부품주가 너무 좋네? 그럼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 가냐가 한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플러스 나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서 세게 올라가는 테마를 우리는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는 사실 주도 테마 주도주라는 게 없는 거거든. 이해하셨어요? 약세장에서 강한 애들이 강세장에서 강하라는 법은 없거든. 근데 강세장에서 한번 강한 애들이 계속 강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 테마 주도주를 확실히 잡을 때 상승장에서 주도 테마를 잡는 것의 확률이 하락장에서의 주도 테마를 잡는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제가 늘 뭐라 그랬죠?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 테마, 주도 종목을 잡을 때는 상승장에서 강한 종목을 잡는 게 하락장에서 강한 테마, 강한 종목을 잡는 것보다 확률이 높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상승장에서 큰 수익이 나지 하락장에서 큰 수익이 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평균 이상은 해요. 그러니까 막 빠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돈을 벌려면 종목이 올라가야 되고, 오늘 떨어진 종목이 많아요? 올라간 종목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거래소 151대 758, 코스닥 200대 1300. 압도적으로 뭐 6, 7 종목 떨어졌다면 한 개 올라갔어. 내가 한 10개 갖고 있다면 한 개는 올라갔을 거야. 근데 오늘 같은 날 10개 떨어지고 1개 오르는 날 그 오른 게 주도 테마라고 하긴 그렇잖아.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근데 원래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업종이긴 했는데 사례를 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 오늘 어떤 테마가 좋았다. 그 테마가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말하기 힘들어. 근데 상승장에서 어떤 주도 테마가 나왔다면 걔가 상승 연속성을 보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지수 코스닥 2% 하락은 꽤나 빠진 하락이지만 뭐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중장기 우상향에서 단기 조정의 박스 하단 정도에 걸쳐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업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근데 자동차 업종이 오늘 약세장에서 주도 테마였다고 강세장의 주도 테마처럼 말할 순 없다. 정도가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힘들고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배웠구나.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제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2시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31%, 코스닥 마이너스 0.85%로 양시장 모두 음선하락 조정입니다. 내일 금요일이라서 오늘의 음선이 조금 더 아쉽네요. 양선으로 조금 지수를 올려놓길 바랬는데 말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소 지수 기준 61선에서 저점 찍고 아래꼬리 만드는 장중반등을 만들었다는 것이네요. 지수 박스의 하단 선을 잘 지킬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종목들 조정 보이는 가운데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가 4%대 동반상승 나옵니다만 역배열에서의 반등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좀 더 코스피 200을 들여보다면 SL이 9% 상승하며 한국타이어, 현대위아, 명신산업,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SL 엄마야. 반면 주차장 붕괴사고 나오면서 GS건설은 16%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금융주들 오늘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없이 탑 30, 6%대로 매우 취약한 종목 흐름 보여주는 날이네요. 코스닥 지수 조정 1%의 날이기 때문이네요. 상승 종목 중에는 SL을 대장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대형주, 네이버, 카카오, 대중소,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7월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SL 너마저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